안녕하십니까. KBS 9시 부산 뉴스입니다. 옛 한진 씨와이터에 대단지 아파트를 건립하는 대신 수영강 보행교를 짓는 데 100억 원을 내기로 한 민간 사업자가 부동산 침체 등을 이유로 70억 원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자는 별도 법인을 통해 해운대 마린시티에 대규모 실버타운 건설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은 공공기여금 집행실태 집중 보도합니다. 먼저 최위지 기자입니다. 부산 해운대구와 수영구를 잇는 보행교, 수영강 휴먼브릿지입니다. 지난해 1월 착공해 현재 공정률 1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 290억 원 중 민간 사업자가 내기로 한 예산은 100억 원. 부산시는 2022년에 30억 원, 지난해 70억 원을 현금으로 받는 구체적인 계획도 세웠습니다. 하지만 사업자는 지난해가 되어서야 30억 원을 납부했고 부산시는 나머지 70억 원을 언제 받을 수 있을지 예측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와 이 민간 사업자가 맺은 공공기여 협약서를 보면 공공기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산시가 협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부산시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사업이 착공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착공이 되면 구체적으로 일정을 협의할 계획이 있습니다. 한진 씨와이터의 아파트를 착공하기 전에는 70억 원을 낼 수 없다는 민간 사업자는 현재 사업체와 같은 최대 주주를 둔 별도의 법인을 통해 수천억 원을 들여 해운대 마린시티의 대규모 실버타운과 오피스텔 건설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사업자 측은 한진 씨와이터 개발 사업과 실버타운 조성 사업은 사업 주체가 서로 달라 운영 비용을 대신 지급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의 첫 사전 협상제 사업인 한진 씨와이터 개발. 공공기여금 집행과 관련해 부산시의 관리 감독이 처음부터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위지입니다. 이번 수영강 휴먼브리지 사업의 공공기여금 지급 거부 사태에는 부산시의 책임도 크다는 지적입니다. 공공기여금 사용처를 제대로 정하지 못한 점, 또 현금으로 받으려다 이런 결과를 자초했다는 겁니다. 공공기여 협상제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이어서 공웅조 기자입니다. 부산시가 2019년 국비와 시비 170억 원을 투입해 추진한 수영강 휴먼브릿지 사업. 하지만 국비 확보에 실패해 사업이 표조하자 부산시는 2022년 8월 공공기여금으로 사업을 재개했습니다. 한진 씨와이터 개발은 해운대구에서 이루어졌지만 정작 수영구 현안 사업을 위해 민간 사업자가 100억 원을 투입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사업자가 공공기여금 납부를 미루자 또 10개월 만에 시비 190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계획을 바꿨습니다. 그 돈이 안 들어오면 뭐 사업을 못하는 어떤 상황이 펼쳐지면 안 되니 지금 현재 시에서 시비로 들었을 수 있는 그 돈부터 해서 공사는 진행시키고 있고 국시비에서 공공기여금으로 또다시 시비로 그야말로 부산시의 오락가락 행정입니다. 때문에 부산시가 처음 확보한 공공기여금을 마치 쌈짓돈처럼 생각하는 것 아니냐는 비난부터 나옵니다. 공공기여금 사용처에 대한 기준도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일자리 문제, 사람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한 조금 더 공공기여금이 쓰여져야 된다. 그리고 지역균형 발 지역 내 부산 내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그렇게 좀 쓰여지는 것이 공공기여금 전 적절하다고. 현재는 민간 사업자가 전체 공공기여금의 40% 이상을 납부한 뒤에야 기여금의 사용처를 확정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상황. 사전 협상 초기부터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사용처를 미리 정하고 현금 대신 토지나 건물 등으로 공공기여 사용 방식을 정해야 무분별한 공공기여금 사용을 막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KBS 뉴스 공조입니다. 부산시가 올해 목표를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으로 정하고 세계 중추도시 도약을 위한 기반 조성에 나섭니다. 부산시는 오늘 자갈치시장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에서 2024년 시정 업무계획 보고회를 열어 1차 경제혁신 분야 업무계획을 점검하고 올해 특별법 제정을 통해 부산이 세계 중추도시로 나아갈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일부터는 시민 안전과 환경 균형 발전, 문화 관광 복지, 시민 행복 분야에 대한 시정 업무 계획 보고회를 순차적으로 엽니다.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 대표를 지낸 김무성 전 국회의원이 부산 중영도구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상향식 공천을 강조한 김 전 의원은 공천 과정이 불공정할 경우 무소속 출마 의사까지 내비쳤는데요. 국민의힘 예비 후보들과 치열한 당내 경쟁을 예고했습니다. 보도에 황영규 기자입니다. 부산에서만 6선을 지낸 김무성 전 의원이 총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이른바 올드보이의 기환을 알렸습니다. 김 전 의원은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정치와 국회의 품격이 타락한 현실을 외면할 수 없다며 정계 은퇴 선언을 번복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김 전 의원은 국민의힘 공천과 관련해 상향식 공천을 강조했습니다. 사실상 국민의힘 총선을 총괄하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 정치나 선거 경험이 없다고 언급하며 나이 탓으로 컷오프, 즉 자신을 탈락시키거나 특정인을 전략 공천하는 등 불공정하게 공천이 진행되면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이유 없는 컷오프, 나이 많다고 컷오프, 그거는 제가 수용할 수 없죠. 부당한, 제가 생각할 때 제 양심에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로 컷오프를 하게 되면 그건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저항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김 전 의원의 출마 선언으로 국민의힘 중영도 지역구 공천 경쟁은 더 치열해졌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몸담았던 조성환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박성근 전 국무총리실 비서실장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 이재균 전 의원과 최영훈 전 동아일보 편집국장 등 정치 언론계 인사들까지 중영도 지역구에 뛰어들었습니다. 김 전 의원의 출마로 국민의힘 후보 공천 구도가 더 복잡해지면서 중영도 지역 선거 열기는 본선 못지않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정부가 대기업과 스타트업의 동반 성장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대기업이 판매와 홍보를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었다면 최근에는 스타트업 기술을 대기업 사업에 직접 활용해 실질적인 협력 관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최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의 한 백화점 아이스크림 매장. 이곳에서 판매하는 커피와 아이스크림 컵에는 QR코드가 찍혀 있습니다. QR코드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찍어보시면 안에 원료의 상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QR코드에는 원두와 우유 등 원재료 생산지와 생산업체뿐 아니라 유기농 인증서, 거래한 유통업체 내역과 방사선 수치까지 자세히 들어있습니다. 식자재 안전성을 인증하는 이 시스템을 개발한 업체는 부산의 한 스타트업 기업입니다. 대기업과의 협업을 하게 되면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품질이라든지 브랜드를 알리는 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가 동반성장정책 하나로 대기업과의 연결을 주선했습니다. 기존의 대기업의 일방적이고 단기적인 지원 입장에서 진정한 협력 파트너를 찾고자 하는 동반성장의 입장으로 좀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대기업도 이 같은 동반성장정책 모델 변화를 반깁니다. 대기업이 직접 움직이는 데에는 많은 에너지가 소모가 되는데 비즈니스 스타트업과 같이 협업해서 진행한다면 이를 더욱 빠르게 검증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스타트업 기업은 이번 사례를 발판으로 다른 대기업과의 계약도 잇따라 성사시켰습니다.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는 스타트업 기업과 국내 대기업뿐 아니라 해외 대기업과의 연계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재훈입니다. 부산시가 가덕 신공항 거점 항공사로 에어부산을 집중적으로 육성합니다. 부산시는 산학협력사업과 항공사 사옥 지원, 항공산업용지 우선 공급 등 거점 항공사 지원 근거를 담은 부산 거점 항공사 지원 조례를 올 하반기에 제정하고 에어부산을 가덕 신공항 거점 항공사로 육성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는 가덕 신공항 활성화를 위해 에어부산 분리 매각과 지역 거점 항공사 육성, 독자 노선 확보 등이 시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사건 은폐 축소 의혹에 이어 증거인멸과 부실 수사까지 제기된 가운데 경찰이 공식적으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부산경찰청은 사건 당일 증거인멸 주장에 대해서는 범행 도구와 혈흔이 묻은 수건 등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뒤 현장을 정리했고 이 대표의 셔츠도 부산대병원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신청해 확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신상 정보와 당적, 피의자가 쓴 변명문은 각각 특정강력범죄법과 정당법, 정보공개법 등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구청장을 지낸 아버지를 내세워 150억 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해당 여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여성은 2016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공병 세척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며 지인 20명을 상대로 투자금 15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여성이 제기된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추가 혐의가 없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12일 동래구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추락한 사건과 관련해 해당 작업장에 작업 중지 조치를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노동청의 조사 결과 숨진 노동자는 외부 비계에서 작업하다 떨어지는 자재에 맞아 지하 2층으로 떨어졌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올해 들어 부산에서는 보름 만에 모두 4건의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4시간 돌봄센터 7호점이 오늘 부산시 교육청 종합민원실에 문을 열었습니다. 부산광역시 교육청 돌봄센터는 긴급 돌봄을 원하는 유아와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에게 24시간 돌봄을 제공합니다. 하루에 돌볼 수 있는 아이들은 모두 15명 안팎으로 부산시 교육청 통합 예약 포털에서 신청하면 긴급 돌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부산 지역 12개 골프장에서 토양과 수질 시료를 채취해 잔류 농약을 검사한 결과 시료 200여 건 가운데 185건, 전체 89%에서 농약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골프장별 농약 검출 건수를 보면 해운대 컨트리클럽이 22건으로 가장 많았고 아시아드 컨트리클럽이 20건 등이었습니다. 검출된 농약 대부분은 저독성이었지만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된 살균제도 일부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년 임기가 끝나는 부산시 산하기관장 중 부산문화회관 대표가 교체됩니다. 부산시는 5개 산하기관장에 대해 임기 1년 연장 여부를 심사한 결과 부산문화회관 이정필 대표에게 임기 만료를 통보하고 후임자 인선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환경공단 안종일 이사장과 부산관광공사 이정실 사장, 영화의전당 김진애 대표, 부산문화재단 임희연 대표 등 4명은 임기를 1년 유임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에서 전해드렸습니다.